위급해 뒤지건데 자꾸 씨 뒤에 와서 알짱알짱 거려. 왜? 아, 나 이거 잠시 할게. 아우 씨. 본놈의 시체를. 와 씨. 드래곤 때문에 빡쳐 뒤지게. 너는 또 뭐 뭔데? 리라이오 자꾸. 이것들이 단체로 리라해. 왜 그만 리라류. 자, 이거 소환마부 강화시켜주는 거고. 자, 약제사 가방에서 다 가져가고. 잠시만, 저 말 표시는 뭐지? 무언가 뭔가 느낌이 쎄하다는데? 무언가 기척을 느꼈으면 뭔가 쎄한데 이건. 일단 북두신권 보면은 그게 있어요. 여기 자체로 넘어가면은 일반 공격 데미지가 크게 내 데미지가 크게 상승하고, 이거 투기를 사용하면 마법 데미지가 약간 감소합니다. 이거 끝까지 올리면 크게 감소하겠고, 이거는 전승자의 마음가짐. 이건 받는 데미지가 아예 거진 크게 감소하니까 북두신권만 제대로 찍어놔도 돼요. 하지만 제대로 찍을 수는 있을런지. 뭐야 불타는 상단? 아 나이씨. 아 뭔 드래곤 새끼는 여기 와서 리라리오. 아 망아지라도 있었으면 망아지 타고 갈텐데. 아 나 이거 참. 상단이 불타 사라졌잖아. 난 어디로 가는 걸까? 반대로 돌아가야 되네. 삐로 돌아! 앞으로 갓! 하나, 둘! 셋, 넷. 정말 쌈장 고추장하게 만든다, 얘네들. 산을 올라타야 하는데 산은 맨날 기모띠하게 탑니다. 아주 메시 기모띠 하도록 타고 달려가는 인생. 드래곤 때문에 진짜 가는 길은 정말 힘들다. 드래곤만 없어서도 정말 게임을 쉽게 쉽게 했을 텐데. 드래곤 한 마리가 이 늑대 새끼 왜 자꾸 내 앞에 알짱거려. 알짱하지 마라. 알짱되지 마라. 알짱되지 마. 알짱되지 마. 알짱되지 말라고. 너희들의 가죽은 내가 잘 모이 가져가도록 하지. 너희들의 가죽은 내가 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뭔데? 여기 뭐 맵 떴나? 나 못 봤어. 무슨 맵인가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다 왔다. 거진 다 왔다. 스키버 새끼가 자꾸 나와서 나한테 리라리오. 얘네들은 그만 좀 해. 난 귀여움 받고 싶었나? 어머 누구세요? 갑자기 왜 나타나세요? 왜 나타나고 리라리오? 왜? 갑자기 나타나서 리라라면 어쩌라는 겨 얘는. 나 이제 카짓이랑 완전히 인연 끊긴 건가? 이제 카짓 나 보면은 나 맨날 공격하러 오나? 얘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리라리오? 너희가 내 상단을 부쉈어! 라고 하면서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나타나서 나한테 리십이요? 헛! 헛! 어머 저서 이쪽으로 가면 아주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왠지 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거 만나면 웃기겠다. 갑자기 그 불타는 여인 만나면 엄청 웃기겠다. 소환마법 딱 나오고. 좋아서 어쨌든 들어갑니다.
진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카짓은. 좋았어. 여기다. 살짝쿵! 살짝쿵! 예,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네 이 녀석들 너의 얼굴에다가 쭉빵하고 창을 날려줄게. 들킨겨 벌써? 너 벌써 나 알아챘니? 아! 아이씨! 겁나 잘 알아보네. 뭔 놈의 마녀들은 저리라리요? 데미지 안 들어가? 네, 안녕하세요. 저 마녀의 엉덩이에다 쭉빵 날리고 싶다. 저 마녀 엉덩이에. 아. 와. 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은신물약이 없을걸요? 은신물약이? 없어. 은신물약은 없어. 치질 딱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진심 노답 아니야? 이건 진심 노답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건 진심 노답인데. 주먹 공격력이 세면 뭐해. 저 마녀 할망구가 마법 빵빵 쏘면 끝나는데. 근데 물약도 없어요. 최고의 문제는 체력 회복 물약이 이거밖에 없어. 큰일 났어. 일단 저 마녀를, 아, 진짜 마법만 안 쓴다면은 저 마녀 진짜 후드로 팰수 있는데. 북두 백녀권 한 방만 딱 끼는 순간 바로 주식 바로 보낼 수 있는데, 이씨. 보내야지. 가다, 북두 백녀권은 아니지만 북두 화살! 띵. 그냥 이 화살로 그냥 레벨업 한번 해볼까? 은신해갖고. 스킵 엉덩이! 좋았어. 지렸다. 스킵 엉덩이에다가 확 꽂아버렸네. 금못디다. 그래서 북두 백렬권! 일반 공격의 데미지가 크게 상승합니다. 좋았어. 그냥 얘네가 마법 쓴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냥 은신 완전하게 할수 있게 된 다음에 올걸 그랬나? 어차피 주먹 플레이인데.
일로 왔니? 오고 있니? 도리토스. 이건 과연 뭘까? 그건 과연 뭘까? 바로 니 면상의 활살 꽂기요. 퐁. 아, 진짜 저 마법. 그래, 몰래. 고기방패 한명 데려올까?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 같아. 괜히 여기서 무리했다가 죽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고기방패를 데리고 오자. 그게 가장 나은 방법인 것 같아. 우리 아놀드 승님을 데려와야지. 사냥꾼 야영지. 우리 아놀드 승님이 당신을 다 갈아버릴 것이요? 갈아 엎어버릴 것이요? 아놀드 성님, 갑시다. 예, 바로 목적지는 바로 여기에요. 예, 먼저 공격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공격하시고 당신의 그 피, 빵빵한 피로 상대방을 골려주면 되는데, 뭐야, 없어? 혹시 완전히 안 일어나서 그런가? 제인장, 좀 일어나봐요, 아저씨. 자꾸 그러면 큰일 나. 우리가 큰일 나. 죽어. 이 아노드 승리 언제 와? 빠른 이동 불가능 아닐 거예요. 완전히 동료로 인식되기 전에 제가 점프해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늑대인간, 입을 보세요. 목구멍이 없어요. 저 위에 있는 건 숨구멍. 하지만 식도가 연결. 한마디로 음식물은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한번 거쳐서 내려갑니다. 뭔 놈의 로딩이 이렇게 기냐? 뿌앙. 야, 뭔 로딩이 이렇게 기냐? 빡시네. 이제 또 여기서 내가 끌려고 하면은 또 문제일 텐디. 빰 빠라밤 빰 빰빰 빠라바라밤 빰빰빰. 됐다. 겁나 느리네. 어, 뭐야. 아저씨, 동료가 됐으면 좀 빨리 오지, 씨. 아, 나 동료가 됐으면 빨리 좀 오지, 진짜. 오지도 않어. 빨리 와서 같이 가야지, 진짜. 혼자, 씨. 나 먼저 갔다고, 진짜. 아, 나 이거 참, 이 아저씨. 아저씨. 여, 그렇게 할 거야? 어디 지금 영화 배우가 진짜 지금, 영화 배우라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뭐, 이 스카이림 세계에서 돈 받고 살아갈 수 있겠노? 아유, 저 참. 그래, 싫은 일이 일어나. 어떤 일? We've stopped. What is it? 너가? 쟤를 공격할 거야. 너가
쟤를 공격해야 돼. 가. 좋아, 공격하러 갔구만. 벼룩에게 물린 정도. 빠바바밤밤 빠바바바밤밤 빠밤밤. 야, 데미지 오지게 들어간, 안 들어간다? 얘가 북두 백렬권 낀 상태인데? 아, 얘가 원래 센 거구나? 얘가 원래 센 거였구나. 가자. 너 머리는 뜯어갈게요. Hey! Hey, come here! Let's get going. Come here! 저놈들 다 보내야 된다, 데스. Let's go. 얘네는 동료니까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진짜. 아유, 스키버, 이씨. 아이씨. 어서 와, 어여 와. 아, 또 왜 거기 있어? 뛰어와. 그거 참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살 수 있겠노. 그리고 얘 아재는 얘 예 저 아줌마 또 공격해야 됩니다. 저 아지매 공격하러 갔다. 오이소 오이소 오이소박이 가 고 어디 아, 또 쥐 걸렸어. 오 마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나 이거 참. 일단 살았고. 아재요. 아, 왜 쟤는 저기에 걸려 갖고 안 가? 어, 싸우러 갔다. 아씨. 걸려있잖아. 아줌마 북두 백렬권에 맞아 넌 죽게 될 것이요. 북두 백렬권! 북두 백렬권! 이게 바로 펀쳐 이 새끼야. 엄마. 다 잡으셨네. 네. 갑시다. 아, 두 명 더 남았어. 아니, 세 명 더 남았어요, 세 명. 야! 아, 나 이거 참, 얘 또. 아저씨, 갑시다. 빨리 와. 어여 와. 어여 와서 빨리 잡아야지. 안 그럼 큰일 나. 빨리 와. 여긴 다시 오기 싫어. 또 컴패니언 퀘스트 깨다 보면 또 여기로 오라고 할 거란 말이야. 이런 동굴은 다시 오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다 보내버려야지. 다 끔살 시켜버릴 거야. 끔살 김어디. 어, 왔네? 난 또 기다린 줄 알았네. 빨리 와, 빨리 와. 어이! 어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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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일어서야 되니 또. 아저씨. 잠시만 얘. 잠시만. 저기요. 어, 됐네. 아저씨, 아저씨는 저기 저 마녀를 공격하러 가야 되거든요. 저 아직. 저 아지매가 나 벌 것 같아. 일단 절로 가서 한번 대기만 해봐요. 가 아, 나 아줌마 절로 들어오면 큰일인데 또. 아, 나 이거 참. 아저씨 잠시만 비키봐. 아, 비키봐. 길막 오죠.
Nope, not possible. We'll do. 어, 갔다. 어택! 좋았어. 좋아. 인연이 진짜 먼 딸이라고. 씩! 좁은 동굴 안에 숨어서 지금 하악하거리고 있어, 이 새끼가. 힘들다. 아, 잠시만. 아마 쟤는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건데. 얘는 100% 일로와. 난 너가 오길 바래. 일로와. 난 너가 제발 나와 함께 같이 저 마녀들을 섬멸했으면 좋겠어. 아, 왠지 여기서 마녀 두 마리 나올 텐데. 왠지 기분 쎄한디? 아, 진짜 다시. 다시. 정말이야, 큰일 났어. 아, 잠시만요. 아, 또 걸렸어. 잠시만요. 이거 약간 걸렸거든요? 약간 걸렸다니까 졸로 가네. 아씨. 죽이려면 곧 죽이러 가. 에, 가라! 쪄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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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놀려라! 마녀야! 죽어라! 양손 향상, 이건 내가 갖고 있지. 어, 원래 그 쇠주먹 하드번가, 헤드번가, 마드번 뭐 어쨌든 그 아저씨가 들고 있었으니까. 잠시만, 저 마지막에는 어디 있지? 마지막이 어디 있지? 아, 2층 거기다. 2층 한가운데. 여기지. 그래, 여기지. 아저씨 오고 있어? 아저씨, 아저씨, 저 있어. 아저씨, 아저씨 또 왔네. 어, 뭐야. 아씨. 아, 간다면 또 간다 말을 해. 아, 말 못 하는구나. 미안해. 아저씨. 아저씨 눈에도 보일 거야. 저기 더러운 마녀가. 어? 어, 잠시만요. 아저씨, 마녀 온다. 마녀 왔다, 가라. 마녀야, 마녀. 절로 가. 싸워. 아씨, 저 마녀는 대가리를 왜 쑤셔 넣고 있어, 씨. 예예예예예. 아, 나 비키바. 아씨. 야, 저 아줌마 왔다.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가. 지나갑니다. 아우, 이제야 선배를 하겠네. 아유, 이 마녀 아줌마. 어깨가 많이 뭉치셨어요. 예? 어깨가 많이 뭉치셔서 지금 엄청나게 예,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마사지 잡이다, 이 새끼야. 아, 자, 검은 비금 마법 부가 33렙. 염소 가족 다 내놓고. 좋았어. 갈 수 있나? 어, 다 못 가러? 다 못 가러? 네,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다시 가볼까, 나. 잘 따라오고 있니? 아, 따라오고 있었구나. 가자. 안 오면은 여기에 있다, 있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마녀를 섬멸했다. 주옥 같은 마녀들.
다시 오고 있죠? 설마 멈춰있는 건 아니겠지? 아, 없으면은 딴 NPC 한 명에 구하지 뭐. 그 리프트네도 있고 뭐 어쨌든 왔네. 자, 이제 여기로 가면 고드라기랑 맞다 이를 뜨라고 하겠지. 그러면은 화이트는 시장 한번 갔다 와야지. 요르바스카로 바로 가면은 또 이상해지니까. 원래 화이트를 밟고 가던가 드래곤 리치를 밟고 가야 되지만 정 가운데인 여기를 찍고 간다면 기모디 하겠지요. 이제 코드락 죽어 있을 텐데. 엄허. Yes. 여기 뭔 일이에요? Want to hear a little Nord wisdom? You don't really know of these two aren't a problem. Silverhand. They finally had the nerve to attack your last. 자, 실버핸드들이 여기를 공격을 했어요. Where have you been? I hope it was important, because it means you weren't here to defend him. The Silverhand. They finally found enough courage to attack Yorvaskar. We fought them off, but the old man, Godlak. 자, 소븐가드로 가고 싶다고 말하던 그분이 가셨습니다. No, but they. But you and I are going to rec- We will avenge Godlak. And they will know terror- 안돼! Where have you been? 안돼! 안돼!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죽으셨구나. 야, 실버핸드 전멸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전멸하러 가죠.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자, 그렇다면 여기 요새로 가서 걸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 놈들을 축방에, 아, 얼굴에다가 축방 아구창을 날려주면은 아주 메시 기모디 합니다. 가면 되죠. 선생님, 갑시다. 여기 안에 적들이 있니? 없지? 내가 여기 다 싹 쓸었는데 없겠지. 있으면 좀 이상하지. 쓸어버린 지 한 며칠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있으면 문제지. 문제지? 예. Yeah.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약간 투구가 이 옷이랑 안 맞는데. 옛날에는 이런 옷도 없었는데. 원래 얘 강철 옷 입고 있었는데. 진짜 스카이림 옛날에는 이런 옷, 컴패니언 옷 같은 게 없어갖고 그냥 강철 옷 입고 있었는데 저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막 입고 다녀. 아니 원래 저 옷 있었나? 원래는 저 옷이었다가 NPC 한, 아니 뭐야 얻을 수가 없어서 그거였던가? 자, 어쨌든 실버 핸드 쪽으로 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좋을 텐데. 내려오는 게 좋을 거야. 너의 동료는 내 죽방에 이빨 치료 좀 받았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나요? 뒤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군. 아니, 활도 못 쏘면은 제발 위에 있지 마. 어깨를 맞았어도 데미지가 안 들어온다. 이게 바로 북두신권의 위력이다. 우리 다 함께 신권을 사용해요. 진짜 이 주먹 플레이 그 마녀만 아니었다면은 정말 플레이가 쉬웠을 텐데 마녀 때문에 힘들어졌었어.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거긴가요? 예, 제 주먹 데미지가 엄청 강해졌거든요. 봐도 북두 백렬권을 배웠기 때문에